신경을 많이 쓴 잡채다. 좀더또 하면 돼. 배부르실까 봐또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한 방은 또. 한 방은 떠요? 할아버지가 대식가란 사실을 손자가 깜빡했다. 맛이 어떠세요? 이거 봐. 전 잡채밥 맛있어. 고맙다. 네, 감사해요. 나는 이렇게 요리를 해줘, 고마워. 가장 기쁜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좀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진짜 어르신 분들 입맛을 좀 어려워서 이렇게 맛있게 드셔서 좋습니다. 자, 김치! 김치! 행복한 순간도 잠시 할아버지가 뜻밖의 말씀을 꺼내신다. 국물도 떼고 그래야 되겠다면 가야 돼. 가? 응, 좋네. 그러고 와. 아침에 샤워 한번 싹 더. 그 침대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언제 이렇게 또 호사를 누려보시겠어. 아버지가 뭐 천년 만년 사시는 것도 아닌데 그 산 꼭대기로 이렇게 넘어서 운전하기 힘들어요. 비도 오고. 여기서 잠을 내려라. 네. 아침 했지. 비가 와서. 가. 가자. 내려가는 거야? 아니요. 가. 여기 모셔다 두고. 그럼 아버지만 모셔든지 엄마 여기서 주무시겠지. 에이, 다 같이 가야지. 엄마도 가야 돼. 웬 말이야. 잘 보다 와. 예. 엄마들은 뭐야, 호자 했으면 가지 뭐. 목욕하고 뭐 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가 얼른 나와. 제발 이런 거 해놓고 나보고 와서 헤아리지 말아요. 아유,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했지 뭐. KBS